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만날 수 있는 친근한 그림. 우리 시대 가장 젊고 자유로운 예술 중에 하나, 그래피티를 알리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흑인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뒷골목 가면 딱 낙서가 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래피티예요. 그냥 길거리에 그려진 낙서가 지금 거치면서 하나의 스트리트 아트로서 자리 매김을 했고, 지금 와서는 하나의 미술 분야로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막한 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리의 화가 김필희 씨입니다. 푸른 바다가 인접한 울산시 북구. 스프레이 페인트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필희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그래피티 예술가. 울산 곳곳이 그의 캔버스죠. 이날은 친구의 가게에 그래피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새로 오픈할 집인데요.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림을 좀 그려두고 좀 이쁘게 좀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긁어서 새긴다는 뜻의 그래피티. 예전에는 그저 낙서로만 취급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피티가 낙서에서 유래된 장르니까요. 이게 낙서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요즘은 낙서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하나의 그림의 장르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피티는 가난한 흑인과 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는데요. 한때는 세계 대도시들의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미술관 밖의 미술로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에 녹아들어 있죠. 90년대 후반 미국 브루클린 뭐 흑인 그쪽 애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그 당시에는 잘 못했으니까 벽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또 혹은 그 지역의 갱들이 여기는 우리 영역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든지 뭐 갱들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하든지 빨리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프레이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재료는 오직 스프레이 페인트뿐. 뿌려서 선을 그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요. 필희 씨는 스프레이만으로 자신의 느낌을 재빠르게 그려내는 그래피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스프레이만에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좀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스프레이만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이라면 시간이 붓으로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짧게 걸리죠. 금방금방 그릴 수 있고. 얼마 전에 방영됐던 MBC 드라마 킬미 힐미.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그중 하나의 인격이 옥상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들이 모두 필희 씨의 작품. 엄청 추웠다는 거. 한겨울이었고 거기 서울 여의도에 있는 무슨 빌딩 옥상에서도 또 옥상이니까 엄청 추웠고, 또 작업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흔치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 현장을 가가지고 드라마 찍는 모습을 보고 뭐 거기에 스태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닌데, 가서 보니까 참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일 같아요. 추웠던 것 빼고는 뭐 그렇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디야, 응. 어이. Awesome. Thank you. Thank you. 괜찮은데?
너였다니까. 얼굴은 내담고 몸은 내담고. 아 참. 색깔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스프레이 하나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쓱쓱 그려내는 피리 씨.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찾게 될 친구의 가게에 어울리도록 밝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벽면을 채웠습니다. 싫은데. 내 마음대로 그릴 건데. 네, 저희 가게가 또 그냥 간단한 이제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젊은 또 젊음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 그림과 또 컨셉이 잘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려지는 만큼 보는 이들 역시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인데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그림을 그려내는 피리 씨는 언제나 완벽한 작품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뭐 어디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완성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왔으면 뿌듯하고 뭐 기분 좋죠. 늦은 오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피리 씨. 피리 씨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그래피티 프로 작가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보내는 저녁 시간에는 늘 이렇게 의뢰받은 그림들의 시안 작업을 하죠. 내일이든 다음 또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들어온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미리 시안을 만들어 두고요.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한 피리 씨는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 그가 그래피티를 처음 시도한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때만 해도 그래피티는 울산 사람들에게 낯선 분야였죠. 군대 제대를 하고 이 벽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그 그때 벽화를 하면서 이 그래피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접목을 시켜봐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벽화를 오래 하다가 유현창 기회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남구청에 제가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런 그림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 이게 그게 물론 처음은 아닌데. 그게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피티를 볼 수 있는 곳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고 함께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독학으로 체득하고 스스로 익혔던 시간들이었죠. 그땐 그래피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았지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달에 머리가 다시 회사에 취직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피티로서 뭐 그래피티가 꼭 돈을 벌기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그걸 직업으로 삼았으니까 이걸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벽화의 개념으로도 쳐주지는 않았었고 그렇다고 뭐 페인트를 하시는 분이라도 쳐주는 것도 아니었고 뭐 하여튼 한 달에 수입이 굉장히 적을 때도 많았었죠. 그래피티의 유일한 재료인 스프레이 페인트는 피리 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공기를 만나면 바로 굳어버리는 스프레이의 특성상 관리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갔던 와가지고 이제 좀 남은 것들도 빨리 써야 되고 그 정리가 잘못돼서 있는 색을 또 써버리면 또 낭비가 되고 뭐 이렇게 양이 자꾸 많아지고 저는 좀 쌓아둬서 쓰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만큼 쌓아야 됐으니까 이거 빨리 좀 쓰고 해야죠. 붓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느낌을 분사로 그려내는 그래피티. 피리 씨는 작품의 규모에 따라 엄청난 양의 스프레이를 쓰기도 합니다. 100개 이상 들어갈 때도 있죠. 많게는 500캔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요. 건물 외벽 전체에 뭐 하게 되면은 뭐 그 이상도 들어가죠.
다음 날 아침 초록의 싱그러움을 더하는 단비가 내리는 날 피리 씨가 울산의 옹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옹기마을에 곧 있을 행사에 맞춰 그래피티 작품을 의뢰받은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트랙의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뭐 여기 첫 번째 트랙 같아서 뭔가를 받는 걸 찍었다면 두 번째 트랙 같은 거 받는 걸 활용해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일곱 개든 여덟 개를 만드는 그게 좀 이야기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 들려면 이제 옹기마을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피리 씨는 자신의 그래피티 작품이 울산의 명소인 옹기마을 곳곳에 그려질 생각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 벽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다. 근데 이건 그려놓으면 이제 연구가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럼 흘렸는 걸 뭐 계속 바를 때까지 쓰다가 나중에 추가에 잡아서 다시 교체가 되지. 그래서. 오케이 하나. 울산에서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는 피리 씨 단 한 사람. 이 특별한 감투 덕분에 오래전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화부도 갔다가 처음에 길이 보고 나 이제 뭐 미화부 나왔는데 자기가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우리 대리가 이제 그래피티 그 작가를 섭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하는 날은 못 알아봤지.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동창인 거예요. 한 20년 지나 만나니까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보지. 이 사진은 평지였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옹기마을의 특징을 살리는 작품을 그려내고 싶은 피리 씨. 작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피리 씨의 마음이 바쁩니다. 다섯 개. 스토리텔링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팅도 돼야 될 거고 또 받아볼 자료도 많이 검토해봐야 될 거고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가한 오후 피리 씨가 예전에 작업했던 곳을 찾아 그림 보수에 나섰습니다. 작년 봄쯤 작업을 했던 곳인데 이게 나무고 이렇다 보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그림이 조금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수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피리 씨는 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면 직접 와서 그림을 수정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벽에 그리다 보니 비바람에 그림이 변하기 때문이죠. AS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그린 작품이니까 이게 외부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 격하다 보니까 일반 갤러리에 걸려있는 작품보다는 이게 그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해드리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피티가 제대로 된 예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시간들. 이제는 조금씩 인정받고 있지만 피리 씨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더 해야 되는데 나이는 계속 먹고 있고 이 앞으로서 제가 이 일을 계속 얼마나 해야 될지 이 가늠이 잘 안 녹는 상황에서 이제 할 거는 발전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평생 가더라도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50%라도 만들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피리 씨는 일주일의 절반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내는데요. 그래피티 활동 범위가 전국구이다 보니 하루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기 일수죠. 그러니 끼니는 늘 대충 때우게 되고 식사도 늘 혼자. 하지만 누구보다 이 일을 사랑하기에 피리 씨는 이런 고충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혼자 다니기 때문에 뭐
저기 울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 출장을 가더라도 혼자 밥 먹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쁠 때가 제일 힘들죠. 뭐 이렇게 낮에도 여기 지방 가서 일하고 또 밤에는 또 뭐 다른 지방 가서 또 일하고 뭐 이럴 때 그림 그리는 건 즐거운데 너무 마음이 바쁘면 힘듭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피리 씨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가 처음 그래피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스프레이라고는 공업용 라카가 전부. 종류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은 다양한 색깔의 전용 스프레이가 나와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국산 라카만 있을 때는 색깔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색, 이색 혹은 됐었는데 이게 색깔이 많아지니까 어떤 색깔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두고 그게 맞는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색깔들 다 이름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외우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골라서 사는 편이죠. 그래피티는 손목을 이용해 뿌리는 속도와 압력을 잘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명암을 주는 것에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5년 동안 작업하며 실력을 다진 피리 씨.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에는 특별히 많이 쓰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보라색입니다. 퍼플. 퍼플 계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고요. 제 그림을 보시면 퍼플색, 보라색 계열이 되게 많이 쓸 겁니다. 바이올렛이나 퍼플이나 이쪽으로. 왜요? 왜 그 색을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색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라색과 핑크 쪽의 계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래피티 프로 작가로 동분서주하는 피리 씨에게 복싱은 유일한 취미 활동입니다. 높고 커다란 벽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서 어깨 통증을 달고 사는 피리 씨에게 복싱은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생활의 활력이 돼주죠. 제가 틈날 때마다 와가지고 운동하는 체육관인데요. 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운동이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복싱이 평소에 운동량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한 6년 전부터 복싱을 시작해서 지금 취미생활로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작업의 특성상 작품을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무척 고생스러운 작업인데요. 무엇보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자 시작한 운동이죠. 예, 제 일이란 게 밤샘 작업을 할 때도 많고 또 뭐 기초적인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아닐 것 같아도 사다리라든지 높은 곳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체력을 늘리지 않으면 개인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곳에도 곳곳에 피리 씨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제가 다닌 춘삭기 때 여기 벽이 너무 허해가지고 이관장한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그리자 그래서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제 벌써 한 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저희는 여기가 피리 형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여기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유명한 선수들 오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촬영 딱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래오래 운동도 하시고 작품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딴 곳에 그려진 빛바랜 벽 그림. 이곳은 피리 씨에게 무척 각별한 장소입니다. 그가 처음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곳이죠. 언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6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들고 그림을 그릴 만한 장소를 찾다가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갔던 장소입니다. 참 새롭네요. 오랜만에 와서. 울산에서 그래피티는 아직도 낯선 분야지만 흔들림 없이 잘 걸어왔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피티 프로 작가 김필이. 그의 이런 열정이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분명히 한계가 올 거니까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저를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많이 그림을 그리고 더 노력하고 해가지고 예, 더 많이 발전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의 예술을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였던 피리 씨의 특별한 전시회. 대중들이 그래피티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는데요. 그래피티라는 이 특별한 예술로 이제는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꿈꾸는 피리 씨. 1회 전시회를 했고요. 개인전으로서는 두 번째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시회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반응이 있다면 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작가의 네임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많은 곳으로 좀 진출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반짝이는 예술, 그래피티. 그리고 울산 유일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필이. 자신이 즐길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가는 그의 모습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